무릎 관절 사이에 있는 반달 모양의 연골을 반월 연골판이라고 하는데 관절에서 손상이 많이 가는 부위다. 한 연구에 따르면 반월 연골판 손상은 서양보다 아시아 국가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한국의 발병률은 10%가 넘지만 미국에서는 3에서 5%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좌식 생활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에도 영향을 미친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사용되는 인공삽입물은 무릎이 최대 130도로 굴곡되도록 고안되었는데 한국인은 165도까지 무릎을 굽히며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습관적으로 해오던 자세를 피해야 한다.